이번 집중호우로 경북에서만 25명의 사망자를 포함해 44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대부분 산사태로 인한 피해였는데요. 산림청이 사방댐 등 산사태 방지시설 설치에 걸림돌이었던 사유림의 보상체계를 구체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의견이 분분한 산사태 원인에 대해서는 다음 주 중 현장 조사를 마치겠다고 했습니다. 이도훈 기자입니다. 이번 호우로 경북에선 10곳에서 산사태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 10곳의 공통점은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도, 사방댐 같은 산사태 예방시설 설치도 돼 있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런 산사태 예방 사각지대가 경북의 태반입니다. 하지만 경북 전체의 산림 가운데 사유림이 91만 헥타르로 70%를 넘다 보니 사방댐 사업을 위해 산 주인의 동의를 기다리다가 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사유림 특성상 산지와 인접해 거주하는 주민은 구규림보다 월등히 많은 점도 산사태 인명피해를 키우는 요인이 됩니다. 산림청은 앞으로 사유림에 대해서도 주민 동의를 기다리지 않고 선제적으로 사방댐 등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직권 지정하면서 동시에 딱 보상. 근데 보상이 따르지 않는 지정은 안 돼요. 예. 지금 현재는 사유재산권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경상북도는 비교적 위험도가 낮은 산사태 우려 지역까지도 산사태 예방 사업에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일반 산림지로 관리하고 있는 시등급지에 대해서도 저희 도에서 최악지역의 준하역 확대 관리를 하면은 사방 시설물을 설치하여 산사태 경보 발령 시 인명 대피를 위해서 안전한 장소로 대피 조치를. 경북 지역 산사태 원인 조사는 다음 주쯤 예천을 끝으로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의 차도 때문이라는 예천 금곡리 산사태와 산홍수 가능성이 제기된 벌방리 등 인명피해 지역의 경우 조사가 끝나는 대로 복구와 보상금액 책정 절차에 들어갑니다. MBC 뉴스 이도훈입니다.